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27번의 실패와 단 한 번의 성공,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키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1809년 미국 중남부 내륙에 위치한 켄터키주에서 약 600에이커의 농장을 소유한 중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링컨이 7살 때이던 1816년 법적 문제로 토지를 모두 잃었고 2년 후인 1818년에는 어머니가 독초먹은 소 우유병으로 3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학교도 약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고 21살이 될 때까지 나무꾼 등 잡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비로소 독립한 링컨은 뱃사공, 가게점원, 토지 측량기사, 우체국장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23살 때는 주의원 선거에서 패배했고 29세 때는 주의원 대변인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31세 때는 대선 선거위원회에 패배했고 34세 때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0세 때는 연방 하원의원 재선에 실패했고 45세 때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7세 때는 부통령 지명전에서 패배했고 49세 때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패배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링컨은 51세의 대선에서 승리해 1861년 3월 4일 미국 1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생전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수례했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 배경.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게티즈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에서 가장 처절했던 이 전투는 불과 사흘 동안 남북군 합쳐 사망이 6,600여 명, 부상이 3만 2천, 포로 또는 실종이 1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남군, 북군 모두 비슷한 사상자를 냈으나 결국 남군이 패하고 물러났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863년 11월 19일 링컨은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결전지 게티스버그를 방문하고 전몰자 국립묘지 봉헌식에 참석합니다. 처참한 싸움이 끝난 지 4개월 만인 1863년 11월 19일 전몰 장병 국립묘지 헌정식에 참석한 링컨 대통령은 민주정부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하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헌정식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숨진 병사들 뿐만 아니라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바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식전에서 그는 불과 2분간의 짧은 연설을 행하는데 그것이 이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총 260단어의 이 연설물 원문은 다음날 게티즈버그 신문에 실리고 미국사의 기념비적 텍스트의 하나로 전해지게 됩니다. 링컨에 앞서 2시간 연설했던 웅병과 에드워드 에버렛이 나는 2시간 연설했고 당신은 2분간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2시간 연설이 묘지 봉헌식의 의미를 당신의 2분 연설처럼 그렇게 잘 포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탄식했다는 것도 그런 일화의 하나입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로 가는 열차 안에서 편지 봉투 겉면에 서둘러 쓴 것이 이 연설문이라는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링컨이 신임했던 기자 노아 브룩스에 따르면 봉헌식 며칠 전 백악관 신문실에서 대통령이 연설문을 초안했으나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합니다. 링컨의 성격, 연설문이 지닌 고도의 짜임새, 어휘 선택권과 수사적 구도 등을 보면 이 연설문은 한순간에 영감어린 작품이기보다는 링컨이 상당한 시간을 바쳐 조심스레 작성한 원고라는 판단을 갖게 합니다. 그 역사적 게티스버그 연설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게티스버그 연설문 1863년 11월 19일 아브라함 링컨.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땅 한뜨기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안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65년 4월 9일 남북은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4년여 끈 남북전쟁이 드디어 총성을 멈추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5일 후 1860년 4월 14일 오후 10시 13분 포드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그는 남군 출신 배우 존 올크스부스의 총격을 받고 쓰러져 이튿날 56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패배를 긍정의 자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링컨의 희망 리더십은 어떠한 실패 앞에서도 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전쟁 중에 링컨은 어린 아들 월렴을 잃었고 아내 메리 토드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장남마저 참전하자 아내의 병세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링컨은 아내에게 월렴을 잃고 이제 장남 로버트도 입대했다. 내 아들을 군대에 보냈으니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링컨 역시 상실감에 시달렸지만 그는 참아내기 어려운 아픔과 실패도 극복하는 불굴의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링컨은 외롭고 힘든 리더의 운명 같은 무거운 책임을 어깨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진짜 리더의 모습은 바로 링컨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국가로서의 초석을 마련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이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의 도전과 젊은 가치를 실천한 비혼의 35대 존 F. 케네디, 위대한 미국 건설을 모토로 냉전시대의 종언을 고한 40대 로널드 레이건, 미국 최초의 일색 인종 대통령으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 다양한 목소리의 국가임을 증명한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모두 훌륭한 대통령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도 언급한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일한 것만으로도 그의 공적은 여타의 대통령을 압도합니다. 링컨이 미 국민의 높은 평가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것은 그의 도덕적 가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의지, 인간의 평등과 인권에 대한 깨인 생각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그의 열린 리더십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